구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수아 두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을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 가나안을 정복한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한다 싶어서 지금 내게 주소서. 저 갈렙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는데, 13장에는 두 지파 반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그 지도를 보면 12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분배했는가라는 것을 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이하 17장에는 요단 서편에, 14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는 거, 15장에는 유다지파에게, 16장, 17장에는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자손들은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원래는 요셉 지파여야 하는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로 분할이 되어서 장자의, 원래는 장자는 두 배의 몫을 물려주는 건데 장자의 몫을 취했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8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오고 19장에는 나머지 일곱 지파의 기업 분배가 나오는 것. 뒤에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땅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경계선을 가지고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땅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어느 지도가 더 보기 나은가라고 생각할 때에, 개인적으로 왼쪽 지도가 보기가 나은데, 왼쪽 지도는 진짜 지도 안 같아 보이고, 오른쪽 지도는 좀 진짜 지도 같아 보이고, 그래서 두 개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요단 동편은 오른편에 있는 걸 보면은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가운데 검은 줄로 쫙 해가지고 있는 게 왼쪽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 요 왼쪽 지도에 보면은 요게 요단강이거든요. 검은 줄 같은 게 요단강이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원래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 땅이 비옥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는 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그 넓은 지파 여기 보면 이 색깔이 이 색깔하고 색깔하고 똑같죠. 이 색하고 이 색하고 같은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이것도 므낫세 지파. 그래서 줬다 두 지파 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각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 엄청난 땅을 갖고 있죠, 그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생각이 들, 왜 그 한 개만 해도 엄청 큰데? 그죠? 요 두 개 합해도 하고 요거하고 비슷한 거 안 같습니까? 근데도 뭐에서 이렇게 나눴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므낫세 지파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막 밑에 어떻게 합시지? 여기가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유다지파는 예수님이 속한 지파입니다. 유다지파는 예수님이 속한 지파이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그리고, 유다지파는 여기인데, 근데 예수님 자라신 곳은 어디라고요? 저 북쪽,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엉뚱한 동네에서 다르게 표현하면 남의 동네에 가갖고 자라신 것 같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가면 장례를 위한 기념물 하나됨의 증거, 즉 동과 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서쪽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 사람들이 동편에서 누구도 나중에 그럴까 싶어서 동편에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편에서 보니까 저것도 벌써 뭐죠? 우상 숭배하는 줄 알고 이것들이 이런 게 아니다. 나오게 된 이해를 하지 않냐고 사유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들어보지 않고 내 생각에서 바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고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찔러놓고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해요? 그만 아무것도 없었던 듯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막 숨겨놓고 욕해놔놓고 아니네 이러는지 아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은지 누가 나한테 막 썩을 내놔놓고 사실을 또 모르고 썩을 내놔놓고는 아닌 걸 확인하고는 아무 일 없었던 것이 그냥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러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게 이제 두 지파 반과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내용이 23장, 24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모세도 그랬지만은요, 여호수아 지도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엄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담은 내용이,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을 읽으면 여호수아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말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떡할래? 그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또 그러니까 그들도 아, 우리도 그러겠습니다. 삼시로만 다 그러합니다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있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이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그냥 할 건가? 아니면 막 그래도 말씀 따라 살라고 뭐 힘들고 막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래서 막 나는 막 그래도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친다 소리는 스스로는 안 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러면서 막 그럴 가능성들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보면 1451년대가 그거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요? 3500년 전, 3500년 가까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오래된 이야기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빌어서 그냥 지도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영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 분배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 안에서 광야 생활을 지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틀을 잡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는요, 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따지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지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오늘 내가 몇 살요? 85.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85세에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나오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것이 오늘의 제목,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것을 제목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맡겨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요. 7절에 내 나이 40세에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세는 지금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데사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어.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올라갑시다. 그리고 나머지 열정상군은 갔다가는 마 죽습니다. 마 가도 죽음이에요.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백성들을 마음을 놓게 했다. 마음이 간담이 놓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에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시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다. 누가 말했다고요? 그때에 누가? 모세가. 그 누가 들었는가? 갈렙도 듣고 여호수아도 들은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뭐라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땅을 갖고 온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했다. 하루 동안 밟는 땅을 줄게. 그렇게 하루 동안, 뭐 말도 말고 하루 동안만 그렇게 약속을 이렇게 했다. 이거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이야기 들다 하든지 말았든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이걸 꽉 붙잡고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지금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모세가 맹시하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 그때 이 말을 할 때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었으면 가나안이 말하기가 훨씬 수월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말했지? 모세가 말했으니까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로 제가 갑니다. 제가 6절부터 잡은 이유입니다. 6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다. 그 말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지만 그 말은 누가 한 거? 하나님께. 이거 알고 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내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강건합니다. 언제처럼요? 45년 전처럼요. 45년 전처럼 여전히 내가, 이건 마음의 나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의 나이는 청춘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아직까지도 그래 청춘이야. 그런데 좀 억불안했을지라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닐지라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강건하니까 12절입니다. 12절은 크게 읽어야 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가 말씀하시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까 구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날에 모세가 맹시하여 한 말. 이 말은 결국 누구의 말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요.
그 약속은 메모를 해야 돼요. 그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흘려보내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금덩이가 막 열려있는데 그냥 막 돌로, 딸, 돌로, 딸로 돌 차듯이 그냥 틱틱 차고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마치 갈렙이 85세에, 우리가 그냥 85세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정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는 85세에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그거예요! 지금! 내려주십시오! 그럼 나한테 줘야 됩니다! 내 마음 안 닦고 그냥 쌩까면 안 됩니다! 아, 그때 그거는 그거고, 그게 언제쯤 이야기하고, 45년 전의 이야기요. 유수를 작성이란 말이요? 아니에요? 들은 말이요, 들은 말. 유수에 의존하고 있네? 기록에 의존하고 있네. 우리는요, 기억에 의존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연필하고 종이가, 펜하고 종이가 있어야 되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예전에, 그죠? 그 앞에는요, 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요, 양반이나 조금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가질 수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그게요. 그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쓸 줄도 모르고, 뭐, 그런 건 비싸서, 아예 막, 지급도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펜도 필요 없어. 종이도 필요 없어. 폰 하나 빼고 있으면, 얼마든지요. 말로도 녹음이 되고, 글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문자로, 남길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요, 이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좋은 조건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이 감퇴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요,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왜곡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기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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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존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본은요, 이 세상에 있던 있는 어떤 문서보다 사본이 많아요. 사본 오래된 사본으로 따져도 그렇고 사본 양으로도 그렇고 성경보다 더 많은 것은 없어요. 성경보다 더 많은 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성경 사본이 별로 없지만 저 유럽으로 가면요, 막 박물관에 가면 전개의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존되어서 흠도 없이 어림도 없이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 있으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 그대로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 개 있으면 비교하거든요. 혹시 오자가 있으면 아 이거 오자네. 아 탈자 아 이거는 글자가 한 개 빠졌네. 그리고 다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거의 그대로 회복이 된 그 처음 것이 그대로 회복이 된 문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갖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해갖고 그 시대를 위해서 계속 그 일을 옛날에는 이 파피루스라고요. 이는 거기서 싹 묻어져요. 거기다가 기록한 것이 그게 사가지면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나중에 양피지로 쓴데다 기록, 그건 좀 오래 가는 거죠. 돌판에 생기시면 제일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저, 팔만 됐으니까, 못 가게 엄청나서 좀 나왔긴데. 아, 안 그랬어요. 그렇게 발달해 온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분기에 한 번 읽는 성경을 하고 좀 읽으려고 하면 좀 막 들으려고 하면 좀 막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적으로 그냥 우리는 성경 글자가 보이는 성경을 그냥 해주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보고 그냥 듣기만 일어나놓고만 듣기, 왜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 눈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듣기만 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때지 이랬든 저랬든 듣기로라도 하는 것 보면 더 좋지만은 듣기로라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면 빨리 멈춰놓고 그게 몇 장 몇 장으로 다 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쭉 지나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는 이 갈렙처럼요, 갈렙처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언제요? 이제는 땅을 분배해야 되는 시기니까요. 정복하기도 전에 이런 기술을 안 했거든요. 다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하고 지난주에 볼 때 정복하는 거 안 봤습니까? 정복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열나 땅을 만들어갖고 한꺼번에 나와서 막 한꺼번에 다섯 집이도 그렇게 딱 만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안 그러면 하차차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인마들이 한꺼번에 죽으려고 한꺼번에 뭘 갖고 오니까 어떤 때는 그게 위협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싸움을 해 있는 입장에서는 위협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죽음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과 똑같고 그 믿음을 지금 갈렙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들은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옛날에 45년 전에는 간담을 욕게 한 사람들이거든요. 간담을 욕 45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막 갑자기 금융을 준 사람이 난장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나 45년 전에 본 사람이나 지금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갈렙은 그 믿음으로 그들이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면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게 몇 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그걸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아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렇게 안 합니다. 아 그냥 까먹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들 13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하는 겁니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갈렙을 축복합니다. 이게 참 안 쉽습니다. 너무 이야기는 쉬운데요. 내 이야기가 되면 잘 안 쉬워요. 여유로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축복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사망 이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5년이 지났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빼고 나면 가나안 땅 정복 5년이거든요. 지금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다면 갈렙일 수도 있고요. 경계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또 갈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자, 뭐 혹시 위험 대상 1호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그걸 갈렙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도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고요.
출애굽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와 너무 해먹노 제가 표현할 때 와 너무 해먹노 그러면서 일들고 일났던 인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보통 인간들이 아니고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경계하지 않냐고 그를 계속 도와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쁜 모습을 지니는 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의 범위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를 경계하고 상대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요. 서로 협력하는 상대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경쟁을 계속 부추깁니다. 경쟁을 해봐. 경쟁을 계속 부추겨가지고는 어쨌든지 막 저 위로 올라가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지자리에 있으면 뒤로 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자리에 있으면 뒤로 가는 거라고 말해요. 왜?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는 뒤로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이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의 사고는 그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럼 갈렙은요? 출애굽하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쳐오면서요. 그 사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이 나올 때에 누가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나온 성경에서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이름이 나올 때예요. 누가 먼저 지금 여호수아서 누가 먼저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나오거든요. 다른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막, 왜 지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경쟁 상대로 계속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힘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축복할 때요, 가슴이 많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전심으로 축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꺼이 그 땅을 주게 된 거예요. 그 땅을 뭐라고요?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주어진 땅은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오고 있다고요? 성경을 쓸 때까지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유는 뭐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였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쫓은 자였다. 좌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였다.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구절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서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툭툭 차면서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 허리를 굽혀서 빨리 팍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학교 텐트, 운동회 할때 치는 텐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천막, 천막. 천막 같은 거칠때 보면, 요, 줄 땡기갖고, 쇠말뚝을 갖다가 막 박아갖고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막는 건 그냥 막 힘이 있으면 다 박거든요. 이제는 다 맞추고, 그 말뚝을 뽑아야 되는데, 말뚝이 잘안 뽑히더라고요. 제가 뽑으려고 꽉 하고 뽑는데 안 뽑혀요. 그래서 야, 안 뽑힌다. 이거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보다 좀 많이 왜소한 사람이 오더만은, 싹 뽑아부른 거예요.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뭔 있어서 이렇게 뽑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 밑에 금이 있다 생각하고 땡기면 땡겨진다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힘을 쓴다고 쓴것 같지만은 전심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쫓는 것은요, 에이, 이 정도 못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오늘 충성했다라는 게 8절, 9절에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도 여호와를 쫓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게 주십시오. 제목입니다.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아뢰므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쉐 땅에 들어가면요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인생이라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쉐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쉐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인생이라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쉐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인생이라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쉐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인사일하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시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시 예수님 가르쳐 기도하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비가 올것 같지만 비가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비가 올것 같이 보이더만, 예.
날씨가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되긴 됐던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부금 납입 증명서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국세청에 그냥 바로 하는 게 맞는 됐거든요. 그런데 기부금 일자가 제가 2023년 12월 31일로 해갖고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일자가 1999년 12월 31일로 돼가지고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올린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에 돼 있는데 오류가 났다고. 그래서 검색 아니면 검색이 안 된다고 어제 연락이 어제죠. 어제 연락이 막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이유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제 지금 원래는 7일까지 우리가 그걸 올리거든요. 국세청에 올리는데 지금 내일까지인가 해가지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올릴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가르쳐주면서 한번더 올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6시 보니까 50분에 올리더라고요.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이제 올린 자료에 대해서 검색을 하니까 검색은 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아직까지 검색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아직까지 검색은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검색하면 자료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다고 검색이 돼요. 국세청에서는 아마 일을 한달 동안 자료를 봤는데 처음에는 아마 교회 사고 이런 데부터 받기 시작해갖고 막 그냥 다 받고 4천만이 다 올리니까 얼마나 막그 자료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용카드 자료, 뭔 자료, 뭔 자료, 막, 그걸 다 갈라 그러니까, 뭐, 복잡하긴 복잡하겠죠, 뭐. 이랬건 저랬건 하여튼 간에, 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리는가 봐요. 그런데 검색을 해보, 제가 들어가서, 제가 올린 자료니까, 정상됐다 그러는데, 제가 검색하면 검색은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안 되면은 마지막 주에는 개별적으로 그림 파일로 다 만들어서 드리면 거기서 그림 파일로 올리면은 개별적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아마 처리돼 가지고 검색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검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혹시 들어갔는데 검색이 안 되면, 어찌 된 거지? 그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세청하고도 통화하고, 마산세무사하고도 통화하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미범으로 야르도 내게 주어졌어 미나요 감사드립니다. 야르도 정직하게 하소서. 야르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